시합 전부터 진짜 제가 살면서 가장 긴장을 많이 했던 날인 것 같은데 그 선배님들이 네. 진짜 하나같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좀 약간 재밌게 임했던 게 좋은 결과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. 3회였나 4회였나 그 파울 타고 갔는데 네. 지영 선배님이 네. 잡으실 볼을 제가 잡는다고 슬라이딩을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네. 그때 좀 엉뚱한 장면이어서 저도 좀 웃겨서 그때부터 이제 좀 긴장이 풀리고 일단은 어땠는지? 제가 10분 경기 하면서 네. 좀 많이 시행착오도 겪고 좀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투수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좀 변화구를 좀 많이 던지니까 네. 그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 반주 선수 체인지업 좋다 보니까 네. 체인지업을 좀 생각하고 있던 게 좀 좋은 타구로 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처음에 원 스트라이크 네. 헛스윙 한 후에 그 다음 볼을 세 개를 잘 고른 게 좀 제가 유리한 카운트로 이어졌고 거기서 이제 무조건 직구가 오겠다 확신이 들어서 직구를 노리셨던 게 좋은 타구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. 파울? 아 너무 아쉬웠어요. 아 너무 아쉬웠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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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지나갔다. 제가 어제 지문 선생님 네. 그 공을 놓쳐가지고 째려보고 계시네. 네. 좋거든요. 네, 그게 넘었으면 진짜 역전 홈런이었고 좀 분위기도 바뀔 수 있었는데 근데 또 앞으로 143경기가 남았으니까 그쵸, 그쵸. 네. 아니요 어제 못 오셨어요. 어제도 못 오셨어요? 혹시 오늘은 혹시 오시나요? 오늘도 못 오십니다. 아 그래요? 네, 오늘 일정이 원래 있으셔서 너무 대견하고 잘했다고 어제 그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시합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공을 하나 잡고 던지고 또 네. 치고 달리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환호와 격려를 해주셔서 좀 긴장도 많이 풀리고 좀 좋았어.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. 아니요? 아니요.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네. 네. 공밖에 안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, 후반부에. 네, 좀 여유가 생겨서 팬분들도 보이고 네, 노래도 들리고 타석에서 네. 근데 아직 응원가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제 응원가도 빨리 만들어서 타석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